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 작가가 질문해 주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거스름돈으로 남는 10원이나 100원 등 동전을 포인트로 적립받도록 한다는 건데 네. 포인트가 현금화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나서 안 쓰면 포인트는 다 소멸되잖아요. 네. 동전도 엄연한 돈인데 없어지면 누가 좋아한다고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 김 작가가 자꾸 제 닮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짜증내고 막 이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바로 잡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이 포인트처럼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 계좌로 넣어달라 그러면 자기 은행 계좌로 넣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행 계좌로 넣어달라 할 수도 있고요. 포인트로 쌓으면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그래서 사용하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소멸하게 되면은 사전에 통보를 해주겠죠. 한 2만 3천여 개 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전번에도 방송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 했던지 4월부터인가 시작을 했죠 아마 한국은행에서 동전 없애기 그죠.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동전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화폐 단위를 1,000원 단위에 맞추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물건값이 뭐 50원, 100원 이렇게 잔돈 남는 것을 없애겠다는 이유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동전을 생산할 때 만들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생산 비용이 한 1,300억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1,300억 들어서 동전을 찍어내면 회수돼야 중앙은행, 한국은행으로 회수돼서 돌아오는 돈이 한 10% 남짓 된대요. 한 130억 정도 이렇게 돌아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오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고의 손실이 상당히 크니까 동전 없이 경제 운용을 하자 이런 뜻도 아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폐 단위를 좀 올렸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더 진작시키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 또한 포인트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뭐 슈퍼마켓이나 GS마트 이런 그 일반 편의점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CU라든지 포인트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바로 잔돈을 포인트로 또는 자기 계좌로 이월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정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예, 우리에게는 외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신 소식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저희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일본 도쿄시장이 도지사 이쪽 아베당이 참패했죠. 도쿄의 선거에서 그죠? 예, 일본 총리 아베가 이제 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2일 도쿄도의회에서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예. 전체 127석에서 23석밖에 얻지를 못했는데요. 이는 예. 현재 기존의 57석의 이제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 수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이끄는 신당 연합 세력입니다. 도민 네. 퍼스트라는 곳이 79석을 휩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참패는 그 아베가 집권한 2012년 이후에 어떤 처음 있는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12년,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쿄의회 선거는 지방선거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결국 전국이, 앞으로 향후 일본 전국이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베의 현재 어떤 국내 어떤 정치적 지지도가 감소하고 있고 네. 그랬을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추진하는 어떤 개헌이라든지 어떤 네. 그 외의 어떤 일이 어떻게 그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네. 것을 좀 짚어볼 수 있는 어떤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참패 정도로까지 불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패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현지 보도에 따르면 네 가지 정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아베 총리와 부인이 연루된 비리 스캔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각자 이제 친분이 있는 어떤 그 학교죠. 학교에 어떤 특혜를 좀 줬다. 이제 국유지를 헐값으로 이제 매입하게 네. 해줬다든지. 예. 아니면 특정 학과를 신설하는데 뭐 이제 호의를 베풀었다. 뭐 이런 어떤 이슈가 현재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논란이 있는 테러 관련 법안을 6월 중순에 이제 자민당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당 야당 쪽은 그것을 강렬히 반대를 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그 밀어붙였다 해서 이렇게 그것이 좀 국민들에게 이제 불만을 좀 갖게 했다라는 어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선거 직전에 그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자위대와 관련된 어떤 문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위대를 지지하는 자는 자민당에게 투표를 해라 뭐 이런 맥락의 어떤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네. 일본 법에서는 자위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립을 깨고선 어설 그 군대를 그 정치적 목적에 사용을 했다 이런 어떤 논란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이케 그 도쿄 지사의 개인적 어떤 높은 지지율 인기 이것이 이제 그 이러한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그 도이케 지사는 통역사 출신으로 TV 캐스터 출신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중 스피치가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민감한 민생 이슈 여러 개를 또 최근에 잘 해결했다 이런 어떤 분석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 어떤 압승을 하는데 견인 어떤 한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 야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지경이 될 정도로 갔으면. 예, 아무래도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호기를 만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의 4개 야당이 이제 임시 국회 소집을 하고 나섰고요. 선거에서 이제 참패한 이후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러면서 아베 총리 관련 부부 스캔들 관련 스캔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어떤 자위대 관련 발언 이런 것에 네. 대한 국정조사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집권 자민당은 이런 것을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회에서 당분간의 어떤 여야 간의 이제 갈등은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 책임론은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 아베 총리가 조만간 일부 개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위기를 약간 좀 어떤 이런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네.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베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겠습니다 덕분에. 예, 결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지지도가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2012년에 이제 아베가 이제 재집권을 한 후에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네. 한 50에서 6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 선거 직전에 이제 아사히 신문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를 지지한다는 지지율은 38% 정도로 뚝 떨어졌고요. 반면에 예. 아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42%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지한다라는 것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15년 12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베가 상당히 지금 민심을 잃었다. 그리고 잃은 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뭐 그 가는 길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브렌트유가 조금 $50 선으로 오르고 있고 유가가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게 뭐 사우디 카타르 갈등으로 일어난 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사우디 카타르 갈등 사태가. 예, 방금 말씀하신 유가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어떤 카타르와 그 사우디 간의 갈등으로 유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직까지 그 전면적인 어떤 뭐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카타르,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우디가 어떤 종교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카타르에게 13개 조항의 요구안을 이제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예, 예. 들어주면 이제 예. 사우디 및 그 중동 8개국이 카타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취하고 있는 제재를 해제하겠다. 어떤 이런 조건이었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지난 2일이죠. 그 카타르가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그 13개 조항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그 13개 조항에는 이제 카타르가 이란과 터키와의 우호 관계를 중단하고 예. 이제 카타르의 방송국인 알자지라 방송을 폐쇄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 지금 현재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
내정 간섭이고 독립국의 주권을 침해한다 하면서 사실상 카트라가 이런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예. 그 영국이 나름대로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서. 이 사태가 예. 뭐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커다란 갈등으로 이제 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중론의 그러니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카타르와 사우디가 이제 갈등을 하게 되면 중동 지역의 어떤 정세가 불안해지고요. 그렇게 네. 되면 그런 것을 원치 않는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기타 서방 국가들이 분명히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는 이제 카타르는 이거 그러니까 사우디 경우에는 이 10장계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른 7개 국가와 함께 했던 군사행동도 나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얼음장을 냈고 거기에 네. 따라서 그 실제로 카타르 국방장관도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기네도 군사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모하메드 네. 빈 살라 알 사우드 왕세자에게 연락을 해서 예. 이번 사건이 어떤 충돌적인 그 갈등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대화로서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어떤 말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교 라인을 통해서 네.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 통해서 사우디 쪽에서 사우디에게 어떤 이번 사건이 어떤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시수 코리아타임스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들개 토크방. 네, 조용히 차분히 앉아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정치길게 토크오버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노동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정현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뭐 이슈가 한미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미사일 발사한 북한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동현 교수님. 아, 질문을 해 주셔야지 저한테 그게 어떻게 할지. 제가 배경이 제일 네, 궁금하지 예, 않으세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뭐, 글쎄 왜 그랬을까는 뭐들 이제 이어온 도발이고요. 예. 사실 뭐 74 뭐 공동성명 뭐 45주년이라는 것도 있고 예. 뭐 4th of July 그러죠. 뭐 7월 4일 예. 미국 독립기념일. 예. 그걸 겨냥한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동안도 뭐 7월 4일 전후로 이렇게 도발을 많이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러고 보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네요. 예, 74 남북 공동성명 예. 45주년 기념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결국 그 어떤 세계에 뭐 북한을 너무 압박하지 마라. 네. 아, 그리고 이제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 네. 하는 걸 자꾸 과시하기 위한 것이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내일 G20 정상회담 위해서 출국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또 주요 의제가 될 테니까 네. 거기에도 뭔가 좀 압박을 가하려는 다목적 카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인진 교수님. 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네. 이른바 이제 합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음을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기는 했지만 그 대화하려고 하는 목표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대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른바 대북 제재와 압박, 핵무기의 어떤 폐기 이런 것들을 목표로 대화를 한다. 네. 아, 이런 것들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비관론적인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예. 미국도 그랬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대화에서 이니셔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북한이야말로 이제 이른바 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그 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까지도 사실은 성공했다는 걸 과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자신들의 위치, 협상에서의 어떤 그 우위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네. 그래서 대화의 국면이 어떤 방식으로든 열렸을 때, 네. 이제 압박 수단으로 본인들이 활용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에 대한 과시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한미 그 공동성명 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상당히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아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이 대북 압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목한다. 네. 중국은 어찌 됐건 북한과 일정의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이 반발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근데 어쨌든 한미가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악의적 도발들, 특히나 사이버 이런 도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어떤 활동들을 제약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봤을 때 사실 크게 이제 좀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기 두루 제가 볼 때는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예. 노선희 교수님.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그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평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장웅 북한 그 태권도 협회 회장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무주에서 열리는 대회에 왔을 때도 잠시 만나서 그런 의사를 비췄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북 대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북한 쪽에서 다시 대화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만족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저는 좀 참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북한을 뭔가 선의로 대하고, 네.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제의를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북한도 그에 대해서 뭐 맞장구를 칠 것이다. 예. 선의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남북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 예. 이것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예. 북한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정권이 바뀐 데 따라서 냉탕과 언탕을 오갔죠. 계속해서. 예. 예. 한때는 햇볕 정책이 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고. 그러나 지금은 꽁꽁 얼어붙은 그런 동토가 됐고. 네. 다시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좀 햇볕 정책 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정권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지만 대북 정책이. 예. 북한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냉정히 좀 깨달아야 됩니다. 네. 북한은 정말 한반도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요. 네. 그런 전략 전술 하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특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그런 전략 전술의 일환이고 네. 그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참 뭘로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할 것이냐.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그 원비어 사망 사건이 있었죠. 네네. 저 미국에서. 예. 그때 제가 이제 미국 그 언론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굉장히 그 미국 언론들이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좌절감의 표현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망하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다른 나라 같으면 분명히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경제적 보복도 강하게 할 수 있고 뭔가 무력 도발, 무력 쪽으로도 뭐 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을 충분히 취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적 제재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무력으로 타격하기도 참 마땅치 않고요. 예. 우리 남한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좌절감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예. 영어로 죄송합니다. 랜드 오브 라우지 옵션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라우지란 말이 이제 뭐 엉망이다 형편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 L-O-U-S-Y라고. 예. 이 문제 참 노래 띄었는데요. 예. 그 직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치욕스럽다 그랬어요. 이 원비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치욕스럽다 그 얘기거든요. 네. 저 어디 시리아나 중동에 있는 저 먼 국가 같으면 뭐 미사일도 뭐 발사할 수 있고요. 그렇죠. 크루즈 미사일 수십 방 때려서 이거 뭐 미국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뭐 외부와 단절된 나라니까 아무리 해봐야 뭐 북한이 아파하지 않고요. 네. 그런 걸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나라. 네. 유일하게 이제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국을 더 압박해서 그렇죠. 이런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딜레마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예. 중국이 뭐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요. 예. 중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까 예. 뭐 우리가 뭐 또 미국이 아무리 압박한다고 해도 절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네. 한마디로 그겁니다. 좌절감. 아, 절대 네. 어떤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네. 국제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좀 그런 나라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뭔가 대응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쟁취 마땅치 않다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네요. 4부에서 계속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책학과의 정인진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